10장을 보세요. 염구왈 비 불열 자지도 원만은 역 불족야로이다. 염구가 말하기를 비 불열 열자는 기뻐할 열자예요. 자지도 그러니까 선생님의 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도를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역 불족야로이다.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흔히 듣는 말이지, 학교에서 많이 듣는 말이에요. 선생님, 좋긴 한데, 제가 실력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요. 그럴 때 이제 대처 방안이에요. 제발, 역 부족자는 중도이 패하나니, 금연은 휙이로다. 공자님 답변에, 역 부족자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이 패하나니,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더라도 중도에 길 가운데에서 즉 한복판에서 중간쯤에서 그만두게 되나니 금연은 휙이로다. 이제 너는 너였자요. 이제 너는 휙이로다. 나는 안 돼요라고 휙 금을 긋고 있구나. 이거는 이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렇게라고 힉을 딱 그은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이 힉을 긋는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나서 그 힉을 지워보라고 하면 됩니다. 역 부족자는 욕진이 불능이요. 힘이 부족한 사람은 욕진이 불능. 나가고자 해도 나갈 수 없는 경우고. 그치요? 휙자는 능진이 부력이라. 자는 진보할 수 있는데 나갈 수 있는데도 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염근은 자신이 생각할 때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걸로 생각했는데 공자님은 능력은 더 있는데 하기 싫어서 금을 긋는 거지 이렇게 딱 자르는 말씀이에요. 위지 휙자는 그 휙이라고 말한 것은 여 휙지이 자한나라. 마치 땅에다가 흙을 그어서 자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호시왈 부자 칭 안모 불계 기락하시니 호시가 말하기를 공자께서 안자가 그 즐거워하는 것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칭찬을 하시니 옆에 있던 염구가 문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칭찬하는 말을 듣고 유시연이라. 그래서 자기도 이렇다라고 이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으나, 연이나 그러나 사구루 열 부자지도를 성여 구지 열 추한즉. 그러나 염구로 하여금 부자의 도 즐거워하기를, 공자님 도 즐거워하기를 성자는 참으로 성자예요. 참으로 구지 열 추한. 추환이라는 게 꼴이거든요, 꼴. 추환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소 먹이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소풀과 같은 것. 그치요? 그러니까 짐승의, 여기 굿자는 짐승의 입쯤 되겠네, 그죠? 입으로 풀을 좋아하는 듯이 한다면, 그건 참으로 좋아하지요. 가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자님 더 좋아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좋아하는 거지, 참으로 좋아하지 않는 거지요. 참으로 좋아한다면, 필장 진력이 굳으니 반드시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이룩하려고, 구하려고 할 것이니, 하환 역지 부족제야, 어찌 힘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겠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좀 합시다 하면은, 일단 안 돼요라고 선을 그어놓고 시작하지요. 그 사람은 정말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휙이 불진즉 일퇴이다. 그러니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휙을 그어놓고 나아가지 않으면 일퇴이에요. 날로 날로 퇴보할 따름이에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 염구지소이 국어예라. 이것이 이러한 마음 자세가 염구가 소이 국어예. 이 국자는 국한이라고 할때 국자예요. 이 염근은 공자님 제자 중에서 예능에 박다라는 그런 것만 국한됐거든요.
예만 국한된 이유가 되겠다 이거죠. 소인은 뭔만 까닭이니까 이유가 되겠다 이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염구할 비불열 자지 돈 많은 역부족야로이다. 재활 역부족자는 중도이 패하나니 금년은 회기로다. 역부족자는 욕진이 불능이요, 획자는 능진이 불욕이라. 위지획자는 여획지 찬야람, 호시발 부자 칭안목 불계 기락하시니 염구의 문지고로 유시연이나 연이나 사구로 열부자지도를 성여구지 열추환즉 필장 실력이 구지니 하활력지 부족제압 회기 불진즉 일퇴이의님 차영구지 소이 국어예야람.